옛날에 이 근처에서 술 먹고 나면 꼭이 집에 왔었거든요. 새벽 여기까지 왔는데 좀 먹어줘야죠. 안녕하세요. 소울 맛집입니다. 오늘도 남자분들을 위한 맛집입니다. 여성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파스타 정말 좋아합니다. 스테이크 썰고 싶습니다. 브런치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같이 갈 사람이 1도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메뉴는 해장국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대문 근처에서 술 마시면 새벽에 꼭 들르던 해장국집인데요. 모든 면에서 A뿌린 해장국입니다. 이집 최자씨가 이미 대박 터뜨려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최자씨는 최자씨고 저는 저니까요. 그럼 오늘의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대화정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해장국. 자, 오늘의 맛집은 서울 동대문의 진짜 해장국 대화정입니다. 옛날엔 이 집에서 밤새 삼겹살에 소주 마시다가 해장국에 다시 해장수라고 하던 집입니다. 당장 들어가고 싶었지만 5시부터입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만 된답니다. 지금 진짜 해장국 대화정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5시까지. 저 말고도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해장하시려고 기다리시나 봐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아, 이쪽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게 넓습니다. 깔끔하고. 아, 근데 이렇게 오래된 집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50번은 갔던 집인데 몰랐습니다. 몇개 없습니다. 진짜 해장국 특이랑 진짜 해장국 보통 그리고 삼겹살. 오랜만에 갔더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요즘 가격 안 오르는 곳 없죠. 물론 이 집은 예전부터 가성비 맛집은 아니었습니다. 딱 맛과 컬러 승부하는 집입니다. 선지 우거지는 리필되고요. 뼈다귀는 안 됩니다. 아, 김치랑 깍두기는 이렇게 덜어 먹을 수 있게 되겠고요. 테이블 옆에 김치랑 깍두기 있으니까 덜어 드시면 됩니다. 단 남기면 벌금 있으니까요. 적당히 덜어 드시기 바랍니다. 김치 깍두기 평타 이상입니다. 맛있습니다. 청양고추랑 대파 양념장은 따로 나오고요. 드디어 해장국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해장국 특입니다. 여전히 푸짐합니다. 죽이죠. 비주얼만 봐도 진짜 해장국 맞죠? 해장국 보통엔 양지고기랑 선지랑 우거지가 들어있고요. 특에는 고기가 붙은 거대한 뼈가 두개 내지는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우거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걸 좀 걷어내야지 뭔가 먹을 수 있겠죠? 우거지 걷어내면은 이렇게 뼈가 나타납니다. 우거지를 걷어내면 뼈가 나오는데요. 크기가 다른 집보다 배는 큽니다. 고기도 씹을 만큼 붙어 있고요. 지금부터 뼈에 붙은 고기 맛을 설명드릴 텐데요.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뼈에 붙은 고기는 부위용 촛불 한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물에 빠뜨린 국내산 유구 중엔 최상급입니다. 선지 맛도 신선하고 좋았고요. 아, 참, 선지는 빼달라면 빼줍니다. 근데 제가 이 집을 자주 갔던 이유는 고기나 선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물, 우거지, 이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국물은 된장국 느낌인데 간간한 게 사람 잡습니다. 감칠맛이 있으면서도 깔끔합니다. 저 슴슴한 거 좋아하는데 이집 해장국 국물은 제 혀를 무시한다는 느낌입니다. 분명 딴데 가면 제가 이거 짜다고 할거 아니거든요. 진짜 간이 딱입니다. 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간이 정말 딱 맞아요. 뼈도 맛있지만 우거지가 진짜 최고예요. 와, 진짜 맛있어요. 우거지 식감도 완벽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또갈맣게 삶으셨는지. 아, 부드러운 데다 식감도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해장국 중 하나가 됐겠지만요. 이거 하나는 고기를 발려서 여기 해장국에다 넣을게요. 파 같은 거좀 넣으시고요. 저녁을 살짝 섞어서. 국물 맛좀 볼까요, 다시? 그냥 무조건 해장되는 맛입니다. 아싸. 맛있겠다. 옛날에 이 근처에서 술 먹고 나면 꼭이 집에 왔었거든요. 지금은 24시간이 아니지만 옛날엔 24시간이었어요. 드시다가 선지 우거지 추가되는데요. 고기는 고기만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너무 맛있어요. 뼈에서 발라낸 고기도 좀 넣고 청양고추랑 대파랑 양념장 넣고 밥한 공기 툭 말아서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 오늘은 또 이놈이 제 생애 최고의 해장국이 되고 죽어가던 저를 살려내는 구세주가 되곤 합니다. 맛으로만 치면 최고의 해장국집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참, 그거 아시나요? 맛은 그저 그런데 속만 완벽하게 풀어주는 해장국이 있고 속도 작살 풀어주면서
겁나 맛있는 해장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 드실까요? 당연히 후자 아닌가요? 속도 작살 풀어주면서 겁나 맛있는 해장국. 이 집이 그 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해장국은 흔치 않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4번 출구고요. 이쪽으로 나오셔서 쭉 직진하시면 돼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좌측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마트 24라고 보이시죠? 이 골목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면 저기 끝에 간판 보이시나요? 여기 대화정이에요. 진짜 해장국. 와, 도착했습니다. 이건 다 식은 거예요. 밝았잖아요. 아까는 어두웠는데. 집에 가야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